다육이롭다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단지네 다육입니다. 단지네 다육에서 요 환, 공방, 화분에다가 사장님 요 다육은 리버티 이거 가격 얼마였죠 우리? 4만원. 요 아이 처음 나왔을 때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요거를 여기다 심을까 저희가 지금 보려고. 근데 화분 색감이 세상에 어떻게 싱쿵거리게 이쁜 것만 갖고 오신 거야. 저기 너무 좋아요. 자 이거 어디다 심을지 우리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리버티를 털어냅니다. 자, 볼까요? 사장님, 이거 매장에 있었던 리버티예요? 새로 들어왔어요?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고, 지금도 있는데, 네. 그, 얘가 제일 색이 안 들었어. 뿌리가, 좋아요. 리버티는 사장님 뭔 맛이야? 얘 좀 이따가 네. 물둥가무 가져가. 아 그럴까? 어머 입장 뒷면이 이래. 사장님 사용하시는 저 핀셋 좀 보세요. 엄청 날카로운 저거 전기 작업하는 아마 그 날카로운 핀셋일 거예요. 목대가 있는데. 응? 목대에 나왔어요? 목대 있게 생겼어. 애기가. 마른 잎이 꽤 많이 있네. 입장 뒷면에 라인이 싹 간 게. 저기 물든 데 보면 더 이뻐. 그래요? 그 미우는 내가 키울게. 아, 그래, 이거. 이제 물이 안 든 거잖아, 사장님. 이거는 물이 안 들었다고도 볼 수도 없고. 이 뒷면은 이러니까. 지금 목대에 붙은 그 묵은 잎을 떼냈고요. 싹 자르자 너무. 뿌리를 쌍둥. 목대 굵다. 싹 자르자. 쌍둥 자 이렇게. 이건 내 거니까 이렇게 자르는 거. 쌍둥. 자, 앉혀봅니다. 여기다. 나는 개인적인 화분이 이게 좋은데. 얘가 너무 예뻐. 이 화분이 너무 잘 어울려. 자, 화분도 알려드릴게요. 이 화분은 환공방 화분인데, 요거는? 15,000원. 15,000원 대박이죠. 얘도 대박이에요. 얘는? 만원.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색감이라 그랬어. 근데 너무 예쁘죠? 이 색감. 그렇고. 저도 요거 색깔별로 구매해 갈 거예요. 제가 요거 여러분 그 전 영상에 요거 판매하는 영상 보여드렸는데 우리 이거 방송 나갈 때쯤에 이거 품절났을 수도 있어. 왜냐면 그 판매 영상이 먼저 나가니까. 너무 잘 어울린다. 예쁘다. 당분간만 너 여기 살아라. 얘는 조금. 그쵸. 맞아. 얘가 성장세가 좋으면, 성장세가 좋으면 금방 화분, 이 가을 되면 넘어가는 거 아니야? 가을쯤에 크는 거 봐갖고 갈아줘야지. 네. 그리고 이 화분 오랜만에 봐갖고 나도 하나 갖고 싶어. 사장님이 이 화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너무 반가웠대요. 퀄리티가 가격 대비 너무 좋아. 저도 처음에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나 이거 뭐 자꾸 뭐 생각나냐면 펄 들어간 매니큐어 색깔이 자꾸 생각나. 제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지만 맞아 화분이 조금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이 화분이 저 아랫역 그 화분이어서 이게 서울 경기 인근에선 자주 못 보는 화분이라고 하셨거든요. 이쪽에 많이 없어. 이쪽에 많이 없대요. 근데 이거 왜 사장님이 들여놓으신 거냐면 사장님 여행 가셨다가 들러 갖고서는 요거를 사 갖고 오신 거예요.
거기 가면 늘 있기는 한데. 늘 있지만. 그 만드는 공방이니까. 근데 이게 많이 안, 많이씩 안 나와요. 유화분이. 그 전에도 가면은. 네. 뭐 한 박스 이렇게밖에. 못 갖고 왔어.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거의 그 먼데까지 가기는 좀 그렇고. 연락도 안 하고 불시에 갔는데 그날 있었어요? 공방에서 빵 나왔다 그랬더니. 아유 반가워. 얼마 반가워. 근데 차가 조금 작아갖고 많이 못 실어오셨대야. 아유 안타까워. 제가 봤을 때는 요거 화분 사장님이 영상 나갈 쯤이면 사장님 벌써 아마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왜냐면 나 너무 내가 봤을 때 가성비도 좋고 너무 예뻤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는 눈은 다 비슷할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 나갈 즈음에는 이미 판매 영상이 올라간 다음이어서 요거 좀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어요. 리버티 오늘 분갈이 했고요. 사장님은 숲살이 그 뿌리 네 물든 거 한번 보러 갈까요? 네. 갑시다.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여기서 사장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일로 아까 불가리아 애가 제일 물이 안 든 거야. 얘 들은 것만도 이쁘잖아. 맞아. 근데 심지어는 이렇게도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너무 예쁘네요. 세상에 얘도 유성태 요것도 너무 예쁘다. 자. 이렇게 리버티 제가 분갈이하는 영상하고 여기서 물이 이렇게 예쁘게 든다는 것까지 보여드리면서 이번 시간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